자, 달콤은 랩이 있는 곡이라서 나다하고 붙었을 때 어쩌면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, 소율 씨. 네. 그래서 오늘 컨셉과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. 일단 저희 오늘 컨셉은 달콤한 가사와 저희 두 사람만의 보컬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이제 무대를 만들어봤고 이 곡을 완성된 곡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비밀병기를 준비했습니다. 야, 잠시만 있어봐라. 여보세요. 저 아줌마. 야, 나 진짜 쌩 얼로 왔다고. 어? 나 진짜 쌩 얼로 왔다고. 근데 너무 예쁜데? 너 괜찮지, 근데? 아, 괜찮아. 나 이런 와. 모습 좀. 어, 안녕하세요. 왜 불렀는데? 뭐 뉴 멤버야 뭐야? 아니, 핑크 있잖아. 내가 뭘 준비를 해왔다? 왜 그러는데? 오, 좋네. 좋지? 아니지? 아니지? 네가 한다고 아니면 아니 왜? 일단 내가 이 랩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봐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다 들어줄게, 다 녹여줄게. 요 대충 입고 나와 너는 그래도 멋져. 1층 구석구 쪽에 앉아 있어.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먼저 시켜놓게. 자기 뭐 먹고 싶어? 자기 뭐 먹고 싶어? 아이 귀여워. 여보 아니 되게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네. 1층 구석 끝 쪽에 앉아 있어.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먼저 시켜 놓을게. 자기 뭐 먹고 싶어. 뭐 끝에 앉아 있어. 이렇게 한대. 그러니까 핑크야. 자 왜 도와줘. 아니 누구랑 분다고? 수빈이랑 나다랑 붙어. 아 근데 언프리티 이후로 내가 나다랑 붙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우리 두 번 다시 붙지 말자 이랬는데. 아 진짜? 걔 안겠나? 걔 안겠지? 재밌겠는데? 오랜만에. 어 오랜만에. 그러면 내가 벌스2를 적어서 올 테니까. 오 예. 계속 우리가 계속 연락하면서 우리 계속 맞춰보자. 오케이 좋았어. 좋아. 예진아 미안하다. 그래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겨야지. 잘해리. 미안. 잘 지내자.